기본적으로 이게 뭐냐면 선조 최고조. 이걸 뭐냐면 시상 피질 선조 해로라 그래요. 이 시상 피질 선조 해로가 이 해로가 세 가지나 있다는 거예요. 이 해로가 이 해로 세 가지가 바로 내가 이야기했던 자 감정 해로, 림빅 루퍼 감정 해로, 그 다음에 운동 해로, 그 다음에 인지 해로. 요거요. 자, 요거요. 무슨 말이세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결국은 내가 오늘 강의 주제가 뭐냐면 요 세 가지를 모아서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액션이요. 이게 바로 행동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이는 요거는 뭐냐면 요 중에 지금 요 운동해로요. 운동. 아시겠어요? 운동해로고. 자,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이 다른 말로 하면 예, 경험학습이에요. 경험해로요. 예. 이 경험해로가 자, 가장 중요한 게 새로운 경험을 하려면 새로운 학습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히포캄퍼스가 동작을 해갖고 히포캄퍼스가 스트레이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일시 중단해줘야 돼요. 원리적으로 스트레이텀을 스탑하면 이게 습관화 반응이 스탑해서 새로운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학습하면 예, 이게 바로 기억의 확장이 일어나요. 기억의 확장이 이걸 말하냐면 우리가 환경에 적응한다 그래요. 이걸 예, 기억의 확장을 통해서 새로운 환경 적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건 뒤에 좀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를 자, 마무리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시작하냐면 3일 동안 제가 인간 전체를 설명하는 게 뭐냐고 계속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행동이다. 기억보다도 행동이다. 행동을 딱 들어갔더니 세 가지 파트가 있더라. 바로 감정하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계획 파트, 예, 코그니티브 파트. 근데 인간이 가장 월등한 거는 계획 파트더라. 그 계획 파트가 바로 어디서 일어나냐 했더니 바로 프리프론탈 바로 루퍼에서 동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프리프론탈 루퍼가 동작하는데 프리프론탈 루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프리프론탈 하는 일은 기억 피질의 활성을 조절하는 거예요. 빨리. 프리프론탈 콘텍스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기억 피질. 그게 바로 감각결합 피질입니다. 기억 피질의 활성을 조절해요. 약하는 일이에요. 활성 조절을 하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기억을 이 전년도에 불러와요. 그 기억을 불러오는 게 바로 뭐냐면 워킹 메모리가 되는 거예요. 그 워킹 메모리가 우리 현재를 구성하는 거예요. 정신 분열이면 현재가 분기가 되어버려요. 예. 그래서 프리포털의 대표적인 세 가지 기능은 뭐냐면 예, 항상 이야기하지만 예, 워킹 메모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임펄스, 그렇죠, 컨트롤, 그 다음에 시퀀스, 타임 컨셉스, 타임 컨셉스는 있어요. 시간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의식은 시퀀스입니다. 순차의식이 일어나요. 요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이에요. 예.